이거 섞어줬네요. 그 김치찌개 와사비랑 홀그레인 감자 소스랑 같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일요일 날씨가 너무 좋네요. 원래가 데님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래서 좀 편한 슬랙스들을 가성비로 지그재그해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이런 나일론 소재 되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베이지 색깔 슬랙스를 하나 구매를 했고 벨트도 줘? 미쳤다.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되게 얇은 천이죠. 이게 봄, 여름에 입을 거여가지고 이거는 그레이, 진 그레이 색상에 약간 차콜이랑도 비슷한 봄, 여름용 슬랙스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두께가 있어요. 짠! 첫 번째.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핏이? 핏이 너무 예쁘죠? 약간 블랙은 절대 아니고 진 그레이 약간 이런 되게 찰랑찰랑한 느낌이라 이런 소재인데 좀 움직일 때도 미디도 되게 긴 편이라 저는 이렇게 미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죠? 요건 S 사이즈인데 허리를 확실히 잡아주니까 막 엄청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 부분은 되게 편한데 합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지 색깔. 저한테는 조금 허리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벨트가 필수. 이런 바스락 소리 들리시죠? 이게 예쁜 베이지 색입니다.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핏이 되게 예쁘죠? 요거는 벨트 안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은 슬랙스인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걸 쿠팡에서 샀는데 사실 이거 말고 진짜 그건 좀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먼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올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벌써 약간 여름? 초여름 날씨더라고요, 낮에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반팔 니트랑 데님 입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고 학교에 갑니다. 또 밤에는 약간 쌀쌀해가지고 감기 걸리기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도 좀 시원한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에 향수를 뿌려야 되는데 제가 또 완전히 향 덕후잖아요. 향수 모으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좀 시원한 향을 좋아한다고 브이로그에서도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요즘 전 요 향수에 빠졌습니다. 그라펜 타투 퍼퓸 니스빌 향수인데요.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사실 그라펜은 타투 퍼퓸 중에서 좀 원우드 향이 제일 유명한데 근데 그중에서 좀 요즘 같은 날씨 있잖아요. 약간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 아니면 초여름 여름에 뿌리기 좋은 향수를 찾았어요. 이 니스빌 향이 진짜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한 그런 코튼 향인데 좀 머스크 향도 같이 나면서 약간 목욕한 냄새가 나는 그런 되게 시원한 향이에요. 엄청 청량해요. 약간 나무로 된 그런 욕조에서 좀 거품, 흰 거품 되게 많이 풀어놓고 목욕하는? 그러면서도 약간 좀 바다 같은 되게 상쾌한 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의 향이어서 여름에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이고 써보니까 하루 종일 지속력도 엄청 좋고 향 자체가 남녀 상관없이 모두 다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젠더리스 향이어가지고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이고 그리고 이거는 바디미스트예요. 그래서 향은 타투 퍼퓸 니스빌 향이랑 동일한데 향을 조금 더 가볍게 즐기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무신사에서 타투 퍼퓸 니스빌 본품이랑 니스빌 바디미스트랑 해가지고 특별 구성으로 한정 판매 수량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겟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완전히 추천해요. 무엇을 주냐면 엄청 무난한 블랙백이랑 이제 노트북 이렇게 끼고 나가볼게요. 입고 갑니다. 반팔 니트랑 이렇게 데님 입었고 안녕. 조금 먹고 왔습니다. 이제 논문 작업을 좀 하다가 오늘 점심은 닭가슴살 샌드위치로 때웁니다. 원래 햄에그 먹고 싶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왜 맛있을지 모르겠다. 할로피뇨가 있네. 나도 갈래. 좋아? 좋지? 나 근데 안 친지 너무 오래됐는데? 미안한테 하이볼을 마셔야 돼. 요즘에 점심 잘 안 먹다가 그냥 기침하고 가지고? 배가 고파. 배가 안 고프다고? 그리고 저녁에 배가 고파. 주뱅크 바로 오라.
이게 맛있나요? 얘가 숙성 삼겹이고. 어, 달라? 여기 소개? 회사 사람이 찾아가지고. 공기? 어. 몇 살이야? 우리 동갑. 한 명만 어떻게 하고 한 명이 까면 너무 남쳐있잖아. 나는 내 주변 여자가 다 커플이 진짜. 그래? 요즘은 다 남자가 다 커플인 거 같아. 다 외워. 감사합니다. 오? 어? 맛있겠다. 나 오징어 게임이 벌써 우리 26살 됐어? 아니야, 그럴걸? 3년 전이라고? 아, 그 추석 때쯤 했어. 맞아, 맞아. 가산 잘 때? 어. 회사에 막 사촌 막 이러고 다녀? 오늘 립은 컬러그램 거. 응? 물먹 리치? 이거 바르고. 교수님께서 논문 초안 피드백을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졸업을 해야 이게 끝날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요즘 논문을 쓰다 보니까 뭔가 약간 머리가 계속 각성돼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두통이 되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도 잠에 좀 깊게 못 드는 편이어서 카페인을 최대한은 피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카페인을 안 넣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악순환이. 저 닮았다고 선물 받았어요. 킹 받는 표정. 오늘은 노동절인데 저는 학교에 갑니다. 수업 있어가지고. 저는 요즘 선업티에 빠졌어요. 선자코티 혹시 안 보시나요? 진짜 진짜 제발 봐주세요. 너무 재밌거든. 너무 설레고.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약간 핑크 니트 입었고. 여러분 진짜 제발 선자코티어 봐주세요. 너무 재밌어. 앉은 자리에서 6화 지금 이번 주에 7화 나왔거든요. 6화까지 다 봤어요. 진짜 너무 풋풋하고 너무 설레고. 요거트는 역시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맛있더라. 여보세요? 나야. 나야래, 나야. 아, 미쳤다. 너무 멋있는데? 오늘 어떡해. 오랜만이네. 와! 오랜만이네. 여전하네. 아! 여전하네. 여전해. 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강에 가고 있어요. 요즘에 더 해서 지지?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오,
이거 훌랄라지? 응. 훌랄라 진짜 오래. 인색 뭐 있어? 응? 우리 동백. 날씨가 너무 좋다. 약간 응답하라 객관이야. 네? 눈물을 흘려.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생각보다 너한테 안 맞아. 아니 나 솔직히 더 잘할 수 있는데 머리 삐끗할까봐. 야 너 안 움직여. 대단. 그냥 열받는 포인트가 너무 보여 그냥. 아, 봐. 이런 거 못 받아가? 이겼어 내가. 왜? 대답한 거야 대답. 예 이겼어. 하이볼 두 잔 마시고 숙취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머리 묶고 편하게 셔츠 하늘색 셔츠 입었어요. 그라펜 리스벨 향수 뿌리고 나가볼게요. 하늘색. 저는 향수 뿌릴 때 손목이랑 목 뿌리는 편이에요. 응? 리스벨 향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의 하늘색 좋지. 가볼게요.